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전북의 국가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돕겠다며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도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 이어 16일엔 도청을 찾아 전북 국가예산과 현안 사업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전북이 삼중 소외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며 전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와 공공의대 건립 등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삼중 소외를 겪고 있는 우리 전북 지역이 지역 균형 발전에 국가 균형 발전에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라는 원칙으로 이 공공의대 문제는 속도를 좀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전북 핵심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전북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 전 최고위원회에서도 남은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또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도 이날 협의회에 함께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지역 소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전북에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자원을 활용하고 그린수소, 농생명 등 전북의 경제부흥 예산과 이에 필요한 SOC 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체된 후첫 예산인 만큼 전북 공약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실행 의지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